김설아 PD님, 블로거 이인용입니다. 보내신 메일은 잘 받았습니다. 직접 만나 뵙고 어우, 생각보다 빨리 전화했네요. 바쁘다더니. 지금요? 들어와요. 여기가 집이에요? 아니요, 집은 따로 있고 여긴 작업실. 음식 배운 거 만들어보고 개발도 하고 그래요. 아, 좋네요. 이인용 씨. 이인용 씨 아니세요? 어떻게... 아, 먼저 알아버렸네요. 웃지 마요, 기분 나쁘니까. 아, 왜 속여요, 사람을? 아이, 미안해요. 일부러 속인 건 아니고 설아 씨가 보낸 메일 보고 장난치고 싶어서. 설아 씨 놀래키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해서. 아이, 진짜 미안해요. 난요, 사람 감정 가지고 장난치는 거 정말 싫어해요. 알았어요. 내가 어린애처럼 굴었어요. 다신 안 그럴게요. 아, 변명 같지만 지금 만나자는 메일 보내던 중이었어요. 진짜예요. 아, 그리고 내가 곧 만나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. 알았어요. 이번 한 번만 봐줄게요. 나한텐 거짓말 안 한다고 하더니 잘 돼. 아니, 근데 내가 이인용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? 먹어봐요. 어떻게 알았나. 이건 우리 아빠 만두예요. 금관의 만두. 네? 아, 그 주인 아저씨가 그럼